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이 뭐 좀 굿뉴스가 배드 뉴스가 되기도 해서 그냥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섹터로 들고 왔습니다. 임플란트 섹터인데요.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섹터는 뭐 작년 한 해 내내 수출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좀 큰 폭의 성장이 여전히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VBP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뭐 해당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뭐 스트라우만 같은 기업들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중국이 아니더라도 사실 기타 신흥국 시장에서의 좀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제 임플란트 시장은 결국에 고령화 시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. 연평균 성장률이 10%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임플란트를 경험하지 못한 인구수가 여전히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연 거기에서도 임플란트 쪽이 수출 쪽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신흥국에 대한 성장 흐름, 지금 현재 이런 실적 기조,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셨을 때 불안한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임플란트 섹터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사실 매년 10%의 성장을 이루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네. 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일단은 뭐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시나요? 사실 이제 환기 종목만 안 돼 있으면 오스틴 임플란트를 당연하고 싶은데 네. 이제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덴티움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일단 덴티움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메커니즘은 오스틴 임플란트랑 비슷합니다. 일단은 국내 1, 2위 기업이 오스틴 임플란트와 덴티움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또 지위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두 기업이 중국 시장의 약 60%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고령화 시대로 본격적인 진입이 되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수가 1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임플란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싸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쌌는데 앞서 말씀드린 VBP라는 게 이제 중앙 집권식으로 해서 대량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걸 좀 저가에 뿌리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간 기업의 좀 비중이 70%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사실 영향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정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이 캐파 자체를 확대를 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이슈가 조금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방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기업에는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전월 대비 임플란트 비중이 30% 넘게 올랐거든요. 오스틴 임플란트는 100% 지역적으로 좀 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.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해외 법인에 조금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지역 외에도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의 조금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자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연결 실적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덴티움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온 게 있습니까? 사실 최근의 기조를 보시면 이제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또 조금은 눌릴 확률이 있어서 한 3%에서 5% 조정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1차 목표가는 98,000원으로 좀 잡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면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. 왜냐하면 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기조 좋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오스틴 임플란트의 그 횡령 이슈로 사실 좀 전반적인 눌림 현상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어서
그래서 1차, 2차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8만 2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지만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 저는 이 가격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덴티움 오늘 시초가가 아니라 3에서 5%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은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. 목표가는 9만 8천 원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